지금부터 불기 2553년 무비 큰스님 초청 보살계 대법회를 봉행하겠습니다. 먼저 삼귀일을 봉송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지 스님께서 인사말을 해주시겠습니다. 스님, 예, 몸이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셔서 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 예, 함영선은 불자 여러분, 이렇게 많이 동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날씨도 화창하고 오늘 이렇게 누추한 저희 법당까지 왕림해 주신 무자, 빚자, 큰스님 엎드려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이번 수계 법회를 계기로 더욱 열심히 정진하는 보살의 삶을 살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라는 말씀 가슴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오늘 법문해 주신 무비쿤 스님, 항상 건강하게 저희 중생들을 위해서 더욱 건강하시기를 화명스러운 불자님들과 함께 지극히 발언하면서 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무짜 비짜 큰 스님께서 보살 개척을 수여하시겠습니다. 개수임하는 관계로 인해서 거사 대표님, 거사 불자님 한 분과 보살님 대표 한 분께서 수여를 받으시겠습니다. 먼저 거사님 대표 현월 거사님, 보살님 대표 이련아 보살님이십니다. 수계증, 수계제자, 성명, 윤종문, 현월, 상기인은 대한불교조계정 화명선언 금강대강에서 대승보살계를 수지하였으므로 본증을 수여함. 불기 2553년 4월 19일 화명선언 금강대강. 수계증, 수계제자 문은희 일요나 보살님, 상기인은 대한불교조계종 화명선언 금강계단에서 대승보살계를 수지하였으므로 본증을 수여함. 대한불교조계종 화명선언 금강계단. 다음은 무짜 비짜 큰스님 법문에 앞서 잠시 죽부에 맞춰서 입정하겠습니다. 화명선언에 지난번 주지스님인 무거스님이 개설을 했을 때부터 궁금했었는데, 이번에 또 반산스님이 와가지고 이런 보살의 살림을 하게 돼서 비로소 시절 인연이 도래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과의 인연이 마침 오늘인 것 같습니다. 불교에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행사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도 아주 중요한 행사가 바로 보살의 살림입니다. 그래서 유수한 사찰에서는 초파일 전에 3월 달에는 의뢰의 보살계 살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치 불교에서 보살계 살림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데 오늘 여기 화명선언에서 비록 큰들같이 그렇게 장엄하게는 못 치렀다 하더라도, 그러나 보살계를 이렇게 설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살, 대승보살에 대한 인연을 심어준 데 대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고, 또 여러 불자님들이 앞으로 보살행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아주 튼튼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우선 보살계를 들어보면은 그 내용이 스님들이라 하더라도 그 보살계 계목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킬 수 없는 것을 왜 설해놓고 부족한
사람들을 보고 계를 받으라고 하는가. 그래서 이 계는 들어보니까 문수나 보현보살과 같은 그러한 위대한 성인들에게나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의문을 갖기도 하고, 혹은 또 보살계를 주관하는 사람들에게 묻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하는 그런 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보살계라고 하면은 자고로 가장 많이 설하시고 또 가장 연구를 깊이 하신 영명연수선사께서 보살계를 받는 길이라고 하는 그런 그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아주 뛰어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보살계는 어레이 우리 중생이 다 지킬 수 있는 것이 못 된다. 하지만은 앉아 있으면서 보살계를 설할 때 그 순간만은 누구라도 지킬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 보살계는 앉아서 받고 일어나서 곧바로 그 보살계를 깨뜨리더라도 아주 수수한 종자가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앉아서 받고 서서 파하더라도 이 보살계는 인연을 맺는 것이 인생일 때 가장 큰 영광이고 성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살계 하면 에이 그 말을 우리가 하게 되고, 또 얼마나 환희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우리가 보살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깨뜨려도 상관없다 이겁니다. 깨뜨려도 인연을 맺은 보살계를 받았다고 하는 그 인연 맺은 그 인연이야말로 정말 소중하고 값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살계는 어떻게 이해하는가? 보살계를 이해하는 방법을 그 영명연수선사의 말씀 속에도 있습니다. 누가 묻기를 이 보살계는 부처님이나 문수나 보현이나 관세음이나 지상보살과 같은 그러한 위대한 성인이 감히 실천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 범부 중생이 어찌 감당하라고 이런 보살계를 주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영명연수선사의 말씀이 아주 훌륭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이 보살계가 문수나 보현에게만 해당된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그대는 훌륭한 부처의 성품을 가졌는데 그 성품의 문수와 보현보다 못하단 말인가. 그런 이야기를 무수히 많은 성자들이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왜 했겠는가. 그리고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이 세 가지가 평등해서 똑같다고 하는 말도 화엄경에서 하지 않아야 옳지 않겠는가. 이렇게 오히려 질문하는 사람을 꾸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살계에 대해서 이해하는 가장 큰 그 지름길이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는 범부이기 때문에 보살계를 수지할 만한 능력이 부족한데 왜 주느냐, 이렇게 질문한 데 대해서, 그러면 그대의 본성이 문수 보현보다 못하단 말인가, 관음 지장보다 못하단 말인가. 수많은 성인들이 그 본성은 문수 보현 그대로요, 신불급 중생 시삼무차별이라,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이 셋이 차별이 없다고 하는 말을 부처님이 하지 않았을 것 아닌가. 어디 그런 말을 하느냐. 본래로 우리의 불성종자는 문수 보현이나 관음 지장이나 저 석가 미륵이나 우리들이나 온갖 탐진치 삼독 번뇌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 우리들과 똑같아서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을 심어주고자 하는 것이 또한 보살계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성불 하는 인연으로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 염불도 성불하는 인연이요, 참선을 하는 것도 성불하는 인연이요, 경을 보는 것도 또는 주문을 배우는 것도 모두가 성불하는 인연이지만은 그 가운데 대성으로서 가장 큰 인연이 되는 것은 바로 대성보살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런 행사를 통해서 한번 설하고 한번 듣고 하는 것으로서 바로 그 자리에서 깨우칠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눈이 번쩍 뜨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불계, 부처의 계라고 하고 또는 보살계라고도 하고 또는 심계, 마음실자 심계라고도 합니다. 심계라고 한다면은 그 누가 마음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럼 마음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이 계를 알고 보면 이미 소지하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지고 있는 것을 이 보살계 의식이라고 하는 이런 행사를 통해서 그것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꼭지를 따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런 기회가 아니면 보살계 의식이 아니면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모릅니다. 그런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뭐 불교를 믿든 불교를 믿지 않든 어떤 또 다른 종교를 믿든 간에 불교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불성종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부처님께서 보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일깨워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일깨워주는 데는 여러 가지 무수한 방편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도 가장 지름길인 방편이 이 보살계 의식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가르침이에요, 알고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보살계 의식을 통해서 우리들의 불성종자를 바로 일러줄 수 있는, 그래서 보살계 법문은 십중대계니 48경구계니 하는 것은 전부 지엽이고 그 앞에 서론으로 하는 심지법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지법문이라는 게 바로 지금 내가 말씀드리고 있는 그것이에요. 그게 줍니다. 심지법문이라는 건 뭐냐? 마음 땅의 법문. 그것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부처의 마음자리를 함께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보살계를 통해서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물론 뭐 우리나라는 대성불교요, 선불교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무수히 들어와서 진부한 이야기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대성불교가 아니고 선불교가 아닌 그런 어떤 상황이라면은 이 대성보살계 이 보살계 의식을 통해서 비로소 그런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비로소 사람들이 불성종자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듣게 되는 거예요. 보살계를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 보살계는 설할 때가 아니면 함부로 일러주지 않습니다. 그런 예로서 스님들이 받는 비구계는요, 비구계를 설하는 자리에는 사미는 그 부근에 얼씬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장군죽비를 들고 법당 주변을 한 대여섯 명이 돌면서 지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비구계를 주는 거예요. 왜냐? 비구계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그것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훔쳐 듣지도 못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 계라고 하는 것은 보살계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살계 의식을 통해서만이 정말 우리 사람들에게 불성종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심어주고 깨우쳐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을 함으로 해서 계를 받게 되고 바로 수계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받은 그것은 곧 확신하는 단계입니다. 그냥 이렇게 법문으로 듣고 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보살계를 받았기 때문에 바로 아 우리 개개인의 마음 속에 문수나 보현이나 관음이나 지장, 석가나 미륵과 같은 그와 같은 능력과 그와 같은 불성종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보통 선불교나 대성불교에서 우리 마음에 불성종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방적인 설명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저거 뭐 같은 소리도 하지만 천만에 같은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설명이고 설명을 들어서 깨우친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각자 몫이고 계를 설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전혀 그거하고 다릅니다. 법을 설하는 것하고는 전혀 달라요. 계를 설하는 것은 이걸 지키겠습니까? 예, 지키겠습니다. 약속하셨죠? 약속했기 때문에 이렇게 개첩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해를 했든 못했든 간에 우리는 불성종자를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동등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들어갑니다. 더 이상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는 목에다 칼을 들이대고 누가 따진다 하더라도 이 불성종자에 대한 내가 부처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게 이제 계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약속하셨어요. 이제 큰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제 큰일 났어요. 그래서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 큰 약속을 했는데 따라서 또 58종의 계목을 다 설명을 들었는데 저도 저 뒤에 와서 앉아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쩌나 이거 틀림없이 일어나면 개를 깨뜨릴 텐데 뭐 개는 지엽적인 거니까 또 그렇다 손치고 불성종자에 대해서 이거 부처의 종자가 내 몸속에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그 염려를 하는 사람을 위해서 부처님은 이런 법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계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계를 깨뜨릴 게 있습니까? 계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계를 깨뜨릴 게 없습니다. 계를 받은 사람만이 계를 깨뜨릴 수 있는 권력이 있고 그런 자격이 있고 그런 영광이 있습니다. 계를 파괴할 수 있는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나는 이것을 감히 파괴하는 영광이라고 합니다. 대승보살계는 파괴를 해도 파괴하는 영광이라고 합니다. 계를 받지 않은 사람은요 불쌍하게도 정말 불쌍하게도 계를 깨뜨릴 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계를 깨뜨리려야 뭐 받은 게 있어야 깨뜨리지. 받은 게 있고 깨뜨릴 것이 있고 이것이 우리가 보살계를 받는 큰 영광이고 큰 행복이고 아주 엄청난 자격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계는 불계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계이기 때문에 사람 사람이 불계를 받으면 바로 부처의 지위에 오른다. 법만경에 우리 계를 설하는 그 원본 시간이 있으면 이제 그걸 나중에 이제 주지스님이 언제 이제 특별 강설 시간을 한 3일주 마련해가지고 특별 강설을 이제 낱낱이 설명하면서 법망경을 다 설명하는 그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언제 하면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깨뜨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도 엄청난 불자로서의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뭐 불자가 저 길거리에 걸어가 보십시오. 천주교 믿는 사람이 길거리 걸어가 보십시오. 기독교 믿는 사람이 길거리 걸어가 보십시오. 아무런 종교도 믿지 않은 사람이 길거리 걸어가 보십시오. 무엇이 다릅니까? 아무런 차이 없습니다. 그냥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의 진정한 가치가 하나님의 종이냐 아니면 부처냐 이렇게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 두 가지를 놓고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는 것의 차이점이 바로 거기서 드러납니다. 또 그런 사실을 듣지도 못한 길거리를 걸어가는 많은 무종교인들, 종교에 대한 아무런 이해도 없는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이건 천양지차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살계를 받은 사람만이 깨뜨릴 자격이 있고 보살계를 깨뜨리는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또 아무런 차별도 없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한 우리들은 우리 본성이, 인간 개개인이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 바로 부처님 그 자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고 그것이 한번 들은 그것이 종자가 되어서 항상 나의 저 깊은 아리아식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것이 발화를 해서 싹을 틔우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승보살계는 한번 이와 같은 그 불계, 부처의 계이기 때문에 그냥 졸면서 들어도, 또 집에 뭐 빨래 늘어놓은 거 염려하면서 들어도, 학교에 간 아이를 생각하면서 들어도 전혀 듣지 못하겠죠. 뭐 집안일 걱정 때문에 듣지 못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도 이미 그 속에 다 포함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다 경전에 다 되어 있어요. 법화경에 오늘 주제가 보살계와 법화경의 정신, 이렇게 이제 연관시켜서 좀 이야기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법화경에 산란한 마음으로 망상 부글부글 끓는 그런 그 온갖 잡다운 생각을 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부처님 앞에 와서 있더라도, 아니 부처님 앞에 고개를 한번 숙이더라도, 뭐 절하기 싫어서 손을 한번 번쩍 드는 그런 정도 아주 버릇없는 그런 상태로 인연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개이성불도라, 다 이미 불도를 이뤄 마쳤느니라 라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신기한 가르침입니까? 어느 종교에도 이런 가르침은 없습니다. 왜냐? 우리 인간의 그 본성을 들여다보면은 너무나도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인간을 높이 평가할 때 부처님이다, 또는 하나님이다, 우리 자체가 그대로 하나님이다, 그대로 부처님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우수한 말이 있다면 그 말을 쓰지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말이 부처님이요 하나님이라는 말뿐이기 때문에 그 말을 씁니다. 그와 같이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은 보았어요.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열어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 속에 들어가게 해주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의무입니다. 또 불교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의 지혜로서 인간을 그렇게 소중하고 값진 존재로 보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그토록 소중한 존재가 오늘 뭐 장학회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간다. 그토록 소중한 존재가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되죠. 하나님이요 부처님인 그토록 소중한 존재가 병이 나서 앓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간다 하면 그 사람을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치료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다해서 도와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불교는 지혜로서 사람 사람의 고귀한 그 가치를 여실히 이해하고 들여다봐서 그 고귀한 존재를 고귀하게 받들어 섬기고 모시고 보살피고
돌보는 일이 바로 불교입니다. 우리가 이 컵이 이게 별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면은 이거 깨져도 별로 아깝게 생각하지 않지만은 만약에 이것이 예, 2조 100자다 그래서 매덕대 나가는 그런 그 2조 100자인 줄 알 것 같으면 아마 여기 물 떠서 갖다 놓지도 않을 겁니다. 틀림없이 금고에다 넣어놓고 2중 3중으로 잠궈놨을 거예요. 그와 같이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바로 이해할 때 보살행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고귀한 존재에 대해서 그가 늙었든 젊었든 어떤 신분의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뭐 흑인이든 백인이든 어떤 신분의 사람이든 간에 그것은 바로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거두어주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불자들이 지혜로서 고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 고귀한 존재를 고귀하게 받들어 섬기고 보살피는 그런 그 보살행으로 실천하는 것 이것뿐입니다. 달리 다른 것도 없습니다.